자, 297페이지 법률행위 부관이죠. 의와 성질이 나오는데,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속시키는 특약, 약관 같은 걸 말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조건과 기한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려면, 요 조건과 기한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장래, 미래에 발생할 것인지 안할 것인가, 불확실한 것이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기한인 거잖아요. 근데 이 12월 30일 기한인 이유는, 날짜로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기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비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되니까 기한인 거고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는 말은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뭐가 돼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 불확실한 조건이 만약에 성취가 됐다면 효과가 생기면 이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성질과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문제다. 나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이어야 되고요. 다 법률행위와 동시에 붙여야 돼. 나중에 붙이는 것은 별개의 약정인 거죠. 4번 조건과 기한은 장래의 사실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은 조건도 될수 없고 기한도 될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신 마법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은 법정 조건이나 법정 기한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은 조건도 아니고 기한도 아니란 얘기겠죠. 자, 조건 나오죠? 의,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다. 판례는 의미 없고 조건의 종류 해가지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나오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조건이잖아요. 근데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은 장래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미래에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 정지 조건이죠. 따라서 정지 조건은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기 조건부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현재, 지금 이미 뭐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데 미래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따라서 해제 조건은 일단은 유효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할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지 않고 현재에 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따지실 때는 미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현재를 기준으로 하려고 따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가 주택관리단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합격을 하면 1억을 받으니까 정지조건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 주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죠? 정지조건이라 현재 시점으로 자꾸 치환하셔야 돼요. 1억을 증여하면서요. 너 열심히 공부해.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반환해야 돼라는 말은 지금 당장 현재 1억을 주겠다는 말이니까 현재 유효하다는 말이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 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 가지고 약혼 예물의 수술은 해제 조건이다. 왜냐하면 약혼 예물을 주면 일단 예비 신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미래에 결혼하지 못한다면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이해된다면 무슨 조건이라는 거죠? 해제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당사자 의사에서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당사자 의사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 순수의 수의 조건은 강제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으니까 무효고요. 이에 반해서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해요. 예를 보면 쉬워요. 내가 미국에 가면 쓰던 자동차를 주겠다는 말은 미국에 갈지 안 갈지는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기 때문에 수의 조건이지만 이거는 순수 수의 조건과 달리 미국에 갔다라는 객관적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수의 조건은 유효한 거죠. 이에 반해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우송 조건이죠. 얘가 뭡니까?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비수의 조건, 우송 조건이고요. 넘겨보시면 혼송 조건이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수의 조건의 측면과 우송 조건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와 제3자 의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혼송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유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념 같은 거 고민하지 마시고 뭐만 무효입니까? 순수 수의 조건만 무효고 나머지 것들은 유효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가당 조건이죠. 자, 가당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가장 조건이라고 합니다. 4번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죠. 4번 불법 조건은 뭔가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하고요. 기억나시나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다. 다시 말하면 갑돌이를 죽이면 1억 주겠다라고 했다면 갑돌이를 죽이기로 하는 조건만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라는 법률행위 전체가 다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기송 조건, 불능 조건이 나오죠.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아니면 불해조 불정무죠. 무슨 말입니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고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불해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법조문 가지고 볼게요. 좌측에 보시면 151조 2항이 있죠. 2항을 보시면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거기다가 뭐죠? 기를 써놓으면 되겠죠. 이미 성취된 조건이 뭐죠? 기성 조건이니까.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정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에다가 동글방이 치면 기정조
정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면 해하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 반면 무효란다 무효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뭐가 되는 거죠? 기해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3항 보시면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거신 때 이게 뭐죠? 불능 조건이죠. 불을 쓰면 되겠죠. 불.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둥글뱅이 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조자에다가 둥글뱅이 치면 불해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면 정자라고 동그라미 치고 무효란다 무자에들 정시면 불정무가 되겠죠. 그래서 불해조 불정무입니다. 그래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요 암기하시고 요 조문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시 우측에 오셔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공익사 불허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가족법상 행위죠.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법률 무효고요. 왜냐하면 가족법상의 자유는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요. 2번 사익상의 불허용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입니다. 자, 150조를 먼저 이해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주택관리사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미친 듯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가만두면 을이 합격할 것 같아서 시험 보는 날 감금을 해가지고 문에다가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 못 보게 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150조이랍니다. 조건의 성취를 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시험 보는 날 감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 갑이 감금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다면 을은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그날 오후에 탈출해가지고 1억을 당장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좌측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한 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인정되는 때이다. 다시 말하면 갑이 감금 안 했다면 방해를 안 했다면 을은 언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합격자 발표일날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법조문은 2항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주택관리사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을이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합격을 했단 말이죠. 또 갑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놈이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어떡할 것인가? 150조 이하입니다. 조건의 성취이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따라서 갑은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1억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끝입니다. 요거는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우측에 보여진 4번 조건부 범죄를 효력해가지고 조건 성취지 효력해서 148조 침해 금지가 나오거든요. 조금만 예를 좀 바뀌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가 아니라 합격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 미친 듯이 뭘 하고 있냐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꼼짝없이 이 아파트를 뺏길 것 같으니까 이 아파트를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이 갑의 행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자, 148줄 제가 읽어보면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갑이 이 아파트를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을이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갑행위는 을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하지 못한다라고 148조가 뭐하고 있는 거죠?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만 하고 있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우리 판례는 일단은 무효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148조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되면 요 병이 뭘 보게 돼요?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요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러한 을의 권리,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 권리, 조건부 권리는 등기, 가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148조가 금지하고 있으므로 하면 무효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교재 판례가 나오는데 사실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결론만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번째 줄 중간에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 간 처분 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죠. 일단은 뭐죠? 무효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무효이긴 한데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4번 제3자가 침해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조건부 권리 처분인데 자 지금 을은 어떤 권리가 있냐면 공부라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걸 우리가 기대권이라고 하고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희망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미래 권리, 기대권, 희망권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요. 또 보존도 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나오는데 자 현재 권리가 아닌 미래 권리도 처분할 수도 있고요. 보존할 수도 있고 상속되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조건 성부 확정 후의 효력이죠. 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겨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조심할 것은 이러한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하죠?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우측에 있는 뭐냐면 판례죠. 판례. 두 가지 판례가 나오는데 밑에 판례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면 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따라서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요. 이행하기 싫은 사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판례입니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 효력에 발생하는 소위 정지 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 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에 효과 발생을 저지한다고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계속 보시면 그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죠. 그래서 첫 번째 판례는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공소양속에 반해요. 조건이 반사회적이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쌍 무효임이기 때문에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조건 성취에 소급표가 없으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 맞네요. 3번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됐어요. 조건이. 그러면 기저기 기성조건 뭐예요? 기정조 기해무가 떠오르셔야 되니까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기해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에 불능조건이죠. 불정무 불해조니까 그 조건이 해제 그 조건이 정조건이면 불정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조건의 성실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자 방해했다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죠. 언제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따라서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 추정된다. X가 되고요.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추산되는 시점에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가 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306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기한이 나오죠. 자, 의의가 뭔가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면 시기 종류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 뭐가 돼요? 종기가 되는데 이번에 가지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에 기한인데 물론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확정기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긴 한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이거 우리가 뭐라는 거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다. 근데 우측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법 생행위에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고요. 또
단독 행위도 원칙적으로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4번. 기한부 법률의 효력, 기한 도래 전의 효력. 도래 전에도 침해할 수 없고요.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보전, 상속, 담보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2번. 기한 도래 효력인데 기한이 도래함으로 효과가 생기는 게 시기고요. 효과가 없어지는 게 종기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있죠. 기한의 이익에서 넘겨보시면 의의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을 우리가 채권자라고 하고 갑을 채무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한이 채무자에게 좋은 거냐 채권자에게 좋은 거냐 요 문제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기한의 이익이 뭐냐 의의를 한번 읽어보면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을은 돈을 받을 수가 없고요. 갑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거죠? 채무자에게 좋은 거죠. 그래서 민법은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좀 좋아요. 첫째 무상인 경우는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 유상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있고요. 예외적으로 다만 세 번째 무상임치 꼼꼼히 물건을 보관해 주기라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무상임치계약이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냐면 임치인인 거죠. 요 3번 같은 것은 예외니까 무상임치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액이 있다. 이렇게 따로 기억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잖아요. 따라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누구에는 기한액이 있는 거죠? 채무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기한액은 채무자에게 일단 있다라고 뭐 하게 되는 거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한에 이게 포기가 나오는데 요 무상이어서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중도에 미리 상환하게 되면 은행 측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 중도 상환 수수료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인 거죠? 유상인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자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뭘 해달라는 얘기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다만 손해배상이란 말이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한 수술한 말을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원칙 나와 있고 우측의 방식은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이렇게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기한의 상실 사유가 나와요. 일단 의인은 일정한 이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한다. 상실 사유가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라 당사자 약정이거든요. 이렇게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거든요. 근데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했어요. 갑이 뭐죠? 채무자죠. 근데 만약에 약정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채무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라고 약정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갑 채무자가 해외로 이민 가게 된 거죠. 요랬을 때 을은 갑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게 되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해외 이민 가는 순간 즉시 변제 청구가 없어도 바로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느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원칙이겠습니까? 위계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원칙이니까 해외를 이민 간다는 약정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원칙이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제 정리한 의미에서 기본 확인 문제를 풀어보죠.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성실로 확정되면 이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일단 개념에서 정지조건은 일단은 무효지만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유동적 무효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성실로 확정이 됐다면 더 이상 효과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불성실로 확정됐다는 말은 불능조건이죠. 그러면 불정무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니까 무효다. 맞는 질문.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2번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거 추정한다. X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죠. 답은 뭐죠? 2번이네요. 3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번.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번. 조건의 성취 인하의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뭐 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다. 뭐 쉬운 질문이네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너무 어렵게 해가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14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기간이 나와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더라도 까다롭게 느끼고 교재 제가 예제도 까다롭게 느끼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이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기관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 민법에 규정된 이 규정은 뭐 행정법이든 뭐 국회법이든 형사법이든 모든 공법적 영역까지 다 적용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관의 계산 방법에서 자연적 계산 방법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우측에 보시면 기산점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원칙적으로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령, 나이를 계산할 때는 그때는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초일을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는 결과 계산할 때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종료일이 같아져요. 근데 연령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는 결과 시작일과 종료일이 달라지게 되고요. 요 종료일 날짜는 뭐가 돼요? 전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2월 16일부터 한 달이다 이렇게 했다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일과 끝나는 날이 며칠이 되냐면 1월 16일 끝나는 날도 1월 16일 자정이 되고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2월 16일에 태어난 아이가 몇 년도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성년이 되느냐,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는 결과 12월 15일 뭐가 돼요? 자녀가 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 날을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아지게 되는데,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첫째 날을 산입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일과 끝나는 날짜가 달라지고 끝나는 날짜는 뭐죠? 전 날짜가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만료점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만료점만 보시기 바라고 이제 위에 이제 법조문들을 좀 보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만료일이라는 게 대선 문제예요. 첫째, 만료일이 없어요.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달 말일이 끝나는 날이다. 끝나는 날. 예를 들어가지고요, 11월 달은 30일까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31일부터 한 달이다.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결과 끝나는 날짜가 며칠이 되냐면 11월 31일이어야 되는데 11월 31일은 뭐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1월 30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11월 30일이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만료일이 만약에 토요일이거나 일요일과 같은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죠. 일인 경우에는 이길날이다. 이길날. 예를 들어가지고 2월 1일부터 한 달이다. 그랬으면 끝나는 날이 같으니까 3월 1일이겠죠? 근데 3월 1일은 뭐죠? 다 아시다시피 3일절 날 뭐가 돼요? 공휴일이니까 3월 1일이 아니라 이길 날 3월 2일 날 뭐가 돼요? 자정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교재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너무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이제 중요한 소멸시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